아유 세상에나. 아유 이게. 아유 이게. 아, 운동 계속 꾸준히 하세요 운동은? 한 지금 비숙입니다. 어머 저것도 다 달아놨네. 어머. 아 잘 까먹어서 네, 저런 거는. 체육관인가? 입구에서부터 체육관 느낌. 아닌데? 뭐야? 정점집 아니야? 아니에요? 어? 혹시 클럽? 친한 동생이 여기서 예, 운영을 하는데 집이랑 멀지도 않고요. 아, 깜짝하시나 봐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아. 네, 중학교 때 학교 내 복싱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에 스카웃이 돼서 거기서 우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저는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라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정말 100kg 이상으로 막 찔 거예요. 배우로서 직업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까봐. 관리하시는구나. 저건 너무 공감해요. 근데 예전에 운동할 때는 이제 아무리 먹어도 운동량이 있으니까는 오히려 말랐었는데 딱 그만두고 나면은 다들 쪄요. 저는 하도 그 체중 감량하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몸무게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막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 본인마다 각자 네. 그게 있죠. 저는 이제 볼살을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물리냐에 따라서 몸무게를 좀 알 수 있어요. 아, 입 안에 물리냐? 네. 두껍게 물리면 한 82kg 이렇게 쪄고 82kg가 되면 확 내려가요. 저는 원래 기립근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립살이 쪄가지고 기립살이 많이 만져지면 아 많이 쪘구나. 기립살이 다 서 있어 여기가. 돼지고기 부위 같아. 아니 기립살이 뭐야 돼지고기. 주에 그럼 몇 번 정도 합니까? 저는 4, 5회 남아. 일주일에? 네, 일주일 4회 이상 아이고. 무조건 해요. 오, 영화에서 저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래, 챔피언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와 키가 있는데 기둥도 안 맞네? 우와! 아. 어떻게 하시는 거야? 저 일상이니까 저런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 체중에 비례를 해서 2단뛰기를 그 못 채우지 못하면 전국 시합 제한이 걸렸어요. 제가 몸무게가 그때 75kg급이었는데 120개, 100개 뭐 하지 못하면 시합 제한이 걸려서 종종 하는 편입니다. 아 지금 회원님들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선수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분들이? 오! 오! 빨로 빨로 빨로. 시합 발산이랑 많이 다른데. 와. 내가 문 열고 들어왔어. 땀 많이 나네. 신종훈 선수라고. 아, 동생분. 네, 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오. 네. 근데 왜 운동하시다가 왜 갑자기 배우를 하시세요? 아, 사실 제가 손도 막 이렇게 부러지고 부상도 많고요. 아. 그리고 그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셨어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직업군인을 하려다가 네. 갈림길에 서서 그냥 직업군인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하려다가 이제 모델 이런 걸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키가 있으시니까 네. 그래 모델 한번 해볼까? 그래서 빡빡머리에 모델을 하러 한번 갔더니 너무 재밌고 신세계인 거예요. 멋지시네. 이야. 매일 맞았거든요. 이제 원투 미트 치는 순간인데 아 사운드가 원투 원투 제 원투 원투 체력 원투 오케이 원투 원투 해 아이 그렇지. 아이. 그렇지. 와우. 오. 재밌다. 원투. 쳤어봐. 오. 좋아. 좋아. 나도 힘들어. 나 땀난다. 메스 그냥 가볍게 해볼게. 와 형님 어떻게 가볍게 스파링이라도 좀 선수분이랑? 여기 선수라서 네. 전국대회 1등 아이고 그럼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가볍게 상관없는데 그냥 네, 가볍게 그냥 얼굴 때리기 없게 아, 뭉치는 너? 꼭 하는 거 16이랑 하는 거 여기서 딴 데부 치고 남보현 님 선수라고 하니까 약간 겁먹으신 것 같은데. 아 너무 무섭다. 링이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마우스피스 껴야겠죠? 예. 그래도 껴야 돼요? 껴야 돼요.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마우스피스까지 끼면 진짜 제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먹이 맞아서 아니라 버팅이라고 머리를 부딪히면 이빨이 다 날아가요. 준비하고. 이가 다 날아가니까 부딪힐까 봐 마우스피스를 끼는 거죠. 네. 자. 야, 파이팅! 오케이. 자, 박스! 살살 해주세요. 안 좋은 일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어요? 인터뷰를 갑자기 하시네요. 이제 바디. 뭐야? 가만히 있는데 근데? 하고 싶다 한 이유가 있었는데 대구면 쓰면 어떡해? 주먹을 내야지 주먹을 아유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 네, 아유 뭐 우리 우리 선수분 아주 행복하셨을 거예요. 걱정이 없네. 자, 이제 두 분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 끝났어. 아이고, 팔 근육 다 빨고, 자동치로 턱걸이 하기 진짜 힘든데. 이두가 참 좋으시네요. 아우, 땀이 엄청 많이 나시네.
할 때 노래 하나도 안 깔아주더니만. 네, 수고하셨어.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하시겠죠. 약간 청춘 드라마 주인공 같아, 진짜. 조심히 가세요. 사실은 이제 기안팔사님이 킥복싱도 하셨고. 아이, 나는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무도인. 됐습니다. 네. 어, 무섭다. 근데 조금. 기안아, 너도 또 잘하잖아. 보여줘. 나 혼자 상담 보여줘.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무도인. 어, 무도인. 자세요. 아, 예. 이거 원래 자세요. 본인 자세. 아, 예. 이거 원래 자세요. 본인 자세요. 예. 거북이. 시그니처. 예. 거북이. 시그니처. 시그니처. 예. 거북이 건법이라고. 예. 아, 진짜요? 거북이 건법. 셋. 오. 헤이. 헤이. 입으로 소리 내시네. 헤이. 다시. 잘하시겠죠? 야, 퍼포먼스 퍼포먼스. 야, 퍼포먼스다. 우와! 안 찢어졌어. 끝까지 해. 먼저 해. 야. 우와, 잘하세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오호호호. 천천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같은 무도인으로서. 예. 무도인이요? 무도, 아. 무인도 아니에요, 무인도. 무도인으로서. 아, 기아, 무인도도 좋아하고, 무인도도 좋아하는데, 같은 무도인으로서 약간 오, 이. 무도인이라니, 뭐 많이 놀랐어.